언니, 이곳이 바로 하나 클래식이 열리는 홀인데요. 이 홀이 모든 특징을 똑같이 갖고 있는 홀이에요. 맞아. 아니, 딱 봐도 전장이 너무 길잖아. 이 코스가 6,160m야. 정말 길네요. 너무 길지. 네. 오다가 봤는데 러프가 길지는 않지만 공이 상당히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쳐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워낙에 전장이 길니까 또 긴 클럽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쳐볼까요, 언니? 그럴까? 어떤가? 이거 봐. 짧은 게 아닌데, 언니, 러프가? 러프가 어중간하게 길어서 공이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발바만 봐도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게다가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잖아. 그만큼 클럽을 많이 잡을 것 같아. 물 먹은 러프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치. 게다가 또 여긴 결이 사방팔방인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역결이야. 고생하시겠어요. 내가 또 러프 전문가잖니? 한번 열심히 네. 쳐내볼게. 네? 공이 너무 내려앉아 있어서 길지는 않은데 너무 어렵다. 오, 역시 그레이스 팍 언니. 와, 러프에서 많이 쳐봐서 그런데 러프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질기고 공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데 물먹은 러프라서 그렇지. 정말 까다로운데 역시 언니인데 벙커의 신이세요. 벙커의 신이세요. 러프? 러프의 신. 벙커가 아니라 러프.